최근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두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이틀 전 영국 대사관 앞에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남미 국가들도 일제히 아르헨티나의 편을 들고 나서 이 분쟁이 남미와 영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현장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성난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30주년을 맞아 이틀 전인 2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영국 대사관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반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Objetivo que es la pelea de estas políticas neoliberales en Europa. Hoy América Latina está unida y están los pueblos y los gobiernos defendiendo la causa Malvina, terminar con el coloniaje en América Latina.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 남미의 국가들도 일제히 아르헨티나의 편을 들고 나서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분쟁이 남미와 영국의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그루지아의 한 마을에서 희귀한 동물이 태어나 화제입니다. 어제 그루지아의 남동부 벨리스트시케 마을에서는 다리가 6개인 새끼 양이 공개됐는데요. 이 얼룩무늬 양은 앞다리가 4개, 뒷다리가 2개입니다. 이 희귀하고 귀여운 양을 보기 위해 이 농가를 찾는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